장수야, 할인합니다. 장수야, 드디어 여러분이 살수 있는 금액으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여러분의 나이를 30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자, 늦기 전에 사가세요. 장수약입니다. 장수약. 야, 이놈아, 너또 가짜약 팔고 있니? 할아버지, 이 근처에서 테니스 쳐요? 내너 그러다가 감방 간다고 그랬지. 그리고 도대체, 가만있어 봐. 네 몰골이 뭐냐? 너약안 먹은 지 오래됐나 보네? 아이, 돈 있어야 할아버지처럼 약사 먹고 버티죠. 돈좀 빌려달라고도 안 빌려주면서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살려고 돈만 움켜쥐고. 뭐야? 아무 말안 했어요. 아, 그러길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갈지 좀 미리미리 알아보라고 그랬지. 요새 TSP 뉴스 안 보고 있지? 아, 근데 도대체 네 애비는 통 할아버지 집에 들르질 않니? 잘 아시면서 아빠가 할아버지보다 더 늙어 보인다고 근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에이, 없어지는 직종인지도 모르고 그냥 회사만 다니고 있으니 돈이 없지. 도대체 자식이라지만 왜 그렇게 나를 안 닮았을꼬? 안녕하세요. 전 세계 최첨단 과학기술을 재밌게 설명드리는 TSP 뉴스의 대니얼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못해 황당하면서도 엄청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120세까지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관심 없으세요? 아, 그럼 하루에 알약 두 알로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몸과 정신이 늙지 않고 120세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무슨 약을 파냐고요? 벌써부터 댓글 다시는 분들 끝까지 보시고 본인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약은 제가 파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대표적인 유전학자 중에 한 사람인 데이비드 싱클레어가 자신이 지난 20여 년간 연구해서 발표한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박사만이 아니라 전 세계 수백 개의 연구실에서 인간 수명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수명만 연장하고 싶어 하진 않을 것입니다. 나이 들어 몸과 정신이 계속 쇠약해지면 가족과 국민한테 피해만 주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싱클레어 박사는 나이 든 몸의 수명을 그냥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젊은 모습과 젊은 두뇌를 그대로 120세까지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은 이미 사람을 상대로 임상 실험 중인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기술, 신체의 생물학적 시계를 조절해서 과거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답니다. 더 젊어지는 것이죠. 아직도 사기꾼 얘기 같으세요?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20여 년간 생명공학을 연구해온 하버드 의과대학의 유전학과 교수이고 안티에이징 연구의 대표적인 박사 중에 한 사람이죠. 이제 조금 관심이 생기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연구자의 발표를 학교 이름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많은 교수들이 있지만 또한 다른 나라 학교에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싱클레어 박사의 20여 년간의 연구와 업적에 근거해서 이분의 발표가 거짓은 아닐 것이라고 우린 믿고 이분이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 가게 될지 한번 알아보죠. 아, 참,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저는 의학이나 생명공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싱클레어 박사의 설명을 한국말로 풀어 설명해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댓글로 이 박사가 한말 이외의 질문에는 답변을 못해 드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참조한 자료는 비디오 밑에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싱클레어 박사의 장수 연구는 세 가지 주요 접근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서투인과 NAD의 발견과 역할에 대한 연구입니다. 약 20년 전에 몇 과학자들이 효모세포의 노화를 조절하는 일련의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효모는 일반적인 효모로 빵이나 맥주를 만들 때 쓰이는 것이죠. 이 서투인이라고 불리는 유전자들이 하는 일은 식물, 박테리아, 인간과 같은 지구상의 모든 유기체가 쇠약해지는 것과 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나 병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생물체의 위협을 느꼈을 때 달려와서 보호하고 고쳐주는데, 배고픔을 느낄 때와 운동할 때 그런 위험을 느낀다고 합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몇 시간 나거나 운동해서 숨이 차고 땀이 날때 우리의 몸은 방어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 서투인이라는 유전자가 활동을 하면서 몸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죠. 이런 현상에 몸의 노화를 지연시키게 된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싱클레어 박사는 일부러 자주 식사를 거른다고 합니다.
아침은 안 먹고 점심은 건너뛰는 경우가 허다하고 저녁에 좀 먹는다고 하네요.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실망을 하실 텐데요. 아, 얼마나 더 오래 살겠다고 참 매일같이 배고픈 배를 쥐어잡고 살아야 하냐고요. 저도 한 일주일째 실행해보고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니네요. 지난 20년 동안 쥐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왜 쥐를 자주 굶기면 수명이 길어지는가를 밝혀내려 했었는데 점차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아까 말씀드린 서틴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을 보호하지만 NAD라는 분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NAD라는 것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죠. 만약 이것이 없으면 30초 안에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NAD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50세의 사람은 20세의 청년에 비해 반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클레어 박사와 다른 박사의 연구실에서 쥐에게 NAD와 서튜인을 인위적으로 주입시켰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때 쥐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죠. 모든 생물체를 보호하고 고쳐주는 요소를 더 넣어주면 더 잘 고쳐져서 늙은 속도가 더 느려지는 것인가 봅니다. 밥을 먹어야 돼요? 아니면 굶어야 돼요? 네, 싱클레어 박사는 적게 먹고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장수의 기본 방식이라고 합니다. 서투인과 NAD의 작용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요소를 인위적으로 주입시켜서 굶지 않아도 굶은 것 같은 효과가 나게끔 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약은 이미 임상실험 중이랍니다. 싱클레어 박사와 생명공학 쪽에서 연구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미 그 약을 복용하고 있답니다. 싱클레어 박사가 현재 만으로 50살입니다. 나이보다 좀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으세요? 아직까지 흰머리가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싱클레어 박사 아버지도 한동안 그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연세가 8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넘쳐서 일도 새로 시작하고 어드벤처 여행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추천도 할 수가 없네요. 아직 식약청에 허가가 안 나왔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시면 의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수를 위한 두 번째 연구는 좀비 세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생물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세포를 없애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 세 번째가 압권입니다.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같죠? 싱클레어 박사는 앞서 연구한 것보다 더 강력한 부분적으로 유전자를 재프로그램하는 기술이 자신의 연구실과 다른 나라의 연구실 등에서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싱클레어 박사가 최근에 성공한 실험에선 동물의 유전자를 재설정했을 때 말 그대로 세포의 나이를 거꾸로 돌려서 다시 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술로 한 발 더 나아가 쥐의 노화를 인위적으로 앞당겨서 가속시킬 수 있고 또한 쉽게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이나 세포를 젊게 만들 수 있냐고요? 세포가 거의 배아일 때처럼 행동하게 할 수 있답니다. 거참 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어요. 참 그 사람 사기꾼 맞네. 진짜 믿기 힘드시죠? 싱클레어 박사가 2018년 5월 이 기술로 실험한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우선 실험실에 쥐의 시신경을 꼬집어서 아예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재프로그램한 한 유전자를 시신경에 투여했죠. 그러자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신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면 시신경이 다시 자랐고 다시 볼 수 있었으니까요. 시신경이나 척수 같은 뉴런은 아주 어린 시절을 지나게 되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프로그램을 통해 시신경이 다시 자랐다는 것은 뉴런 세포가 다시 어린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것이지요. 싱클레어 박사는 이런 첨단 기술을 좀 더 쉽게 DVD 디스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DVD에 들어있는 정보는 디지털이죠. 디지털 정보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디지털 데이터가 생물체의 DNA입니다. 미라에서도 DNA를 추출할 수 있을 정도로 DNA 자체는 수명이 길죠. 그리고 DVD의 표면과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장치가 후생 유전자인데 문제는 이 부분이 아날로그 테이프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스크래치가 나며 망가진다는 것이죠. 이 유전자가 나이 들어가면서 세포를 제대로 읽고 작용하지 못해서 신경세포가 피부세포같이 작동하고 콩팥의 세포가 마치 근육세포로 착각하는 등의 그런 부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DVD의 표면을 고친다면 다시 말해서 손상된 후생 유전자를 재프로그램해서 우리가 20대 가졌던 그런 정보를 되찾는다면 그래서 신경세포는 신경세포의 역할을 하고
간의 세포는 간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나이를 되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망가진 후생 유전자를 고치냐고요? 줄기세포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서 추출한 어른세포를 줄기세포라는 일종의 초기화된 세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의 몸의 어떤 부위로 배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줄기세포 기술인데, 이런 식으로 재프로그램된 유전자를 주입시켰을 때 손상된 후생 유전자가 다시 제대로 작동하면서 다시 젊어지거나 아님 더 어려지는 것이지요. 후, 참 어려운 주제를 잘 따라오셨네요. 한참 듣긴 했는데 참 헷갈리시죠? 아, 패치난다는 약 언제쯤 살 수 있어요? 싱클레어 박사는 시신경에 문제가 있거나 녹내장이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한 1, 2년 안에 임상실험에 들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을 걱정합니다. 몸의 나이가 너무 어려질까 봐요. 80이 넘은 장님 할아버지가 갑자기 앞이 보인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뛰어다닌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미국의 식약청이 허가를 받아서 시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동물을 상대로 실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주로 쥐 같은 설치류이고 나머지는 개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지금은 동물 실험은 끝난 상태이고 앞으로 1, 2년 정도 지켜보면서 부작용이 없는지 관찰하는 안전 테스트 중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사람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할 것 같습니다. 쥐에서 성공한 것이 사람한테도 같은 효과가 있다는 보장은 없죠. 정신적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통과가 되면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서 수백 명에게 투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죠. 어떤 제약회사는 거의 7억 달러를 들어서 임상실험을 하다가 탈락됐다고 합니다. 우와, 그럼 그 약이 엄청 비싸지겠네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지금까지는 싱클레어 박사가 발표한 내용을 알아보았고요. 이제부터는 우린 이 장수약과 나이를 되돌리는 회충약이 만약 임상실험에서 성공하고 식약청에서 판매 허가를 받는다면 이것이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과 사회 영향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가 빈부격차가 수명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현상은 이미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돈이 더 있는 사람들이 치료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이니까요. 하지만 이 장수약은 수명만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이는 80이지만 40대의 몸과 정신으로 생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수백 년을 생체 나이를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회충약도 복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부자여야만 이런 약을 평생 복용할 수 있을까가 문제인데, 싱클레어 박사는 이 장수약과 회충약을 파는 회사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을 것이고 자신은 세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 사람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둘째는 윤리적인 문제이죠.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어느 누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아니면 지위가 높든 낮든 단 하나 평등한 게 있었죠. 우리의 수명은 100세 안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변의 진실, 불변의 평등이 알약 복용으로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내고 할 수 있는 인위적인 수명 연장은 또한 종교적으로 많은 갈등을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서구의 신화에선 사람과 신을 나누게 하는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냐는 것이죠. 과연 사람이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셋째, 세계 인구 문제입니다. 저의 이전 비디오에서 2050년까지 세계 인구가 97억 명에 이르고 지금보다 60%의 식량이 더 필요할 거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혹시 이 장수약이 불난 집에 기름을 더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싱클레어 박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수명 연장을 연구하는 여러 연구소에서 인구 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다른 기관한테 연구해달라고 의뢰를 했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이미 유럽이나 아시아의 선진국들은 출산율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수약이 나온다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나이 많은 노인들을 보살피는 데 들어가는 수백조 원의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서 그 돈으로 지구온난화와 교육에 더 많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싱클레어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이 장수약이 80이나 100세의 노인이 30, 40대의 몸과 정신으로 생활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할 수가 있고, 치매나 암에 걸리는 몸의 노화는 아주 마지막에 사망하기 직전까지 단 몇 개월 동안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20살에서 70살을 넘어가면서 암이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1000배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많이 줄 수 있다면 고생도 덜 하고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후진국과 선진국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 높은 교육률 때문에 장수를 한다고 해서 자녀를 더 낳을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 말 속에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중상층들은 이 장수약의 가격을 감당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선 상위 1%와 나머지 99%의 수명의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부작용이 있겠지요. 과연 이 약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의 월급의 30%를 매달 평생 동안 지불해야 이 약을 복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120살이나 15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물론 사망하기 10년 전까지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겠지요. 이 약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노화는 질병이 아니니까요. 싱클레어 박사는 노화가 질병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노화는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보험 적용이 된다면 월급의 30%까지는 안 써도 되겠죠. 만약 이 약이 임상실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다시 말해서 이 약이 만약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서 3년 후에 판매가 시작된다고 하면 이 세상의 미래는 또 다른 차원의 공상과학 영화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교통과 정보가 빨라지게 만들었던 지금까지의 테크놀로지와는 차원이 다른 우리의 수명을, 아니 우리의 젊음을 연장시키는 것이 될 테니까요. 그것만이 아니죠. 지금 연구하고 있는 회춘약이 예를 들어 20년 후에 시중에 판매된다면 알약 대신 주사요법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싱클레어 박사는 얘기합니다. 10년 후에 필요하면 또 주사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러한 첨단 기술로 우리의 수명을 더 연장시켜주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과연 어디까지 발전을 할까요? 싱클레어 박사는 본인도 최첨단 과학기술을 사용하지만 전 세계에서 수시로 발표되고 있는 기술을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기술보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훨씬 더 앞선 첨단 기술이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높은 지능과 수백 년의 수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들, 복제된 인간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애완견 복제는 이미 많이 쉬워졌죠. 여러분은 이런 변화에 올라탈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인류가 멸망의 길 또는 말세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에 들어와 보시면 더욱더 많은 과학기술 뉴스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TSP 뉴스의 대니얼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